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제주시에 있는 젊을 자연휴양림으로 왔어요. 젊을 오름도 오를 거예요. 오늘의 코스는 이동거리 4km에 난이도는 하입니다. 오늘도 시내버스 타고 이동했습니다. 젊을 휴양림은 주차료 1,000원에서 3,000원, 입장료는 1,000원입니다. 목각상을 참 해학적으로 조각했네요. 표정 하나하나가 살아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관 쪽으로 이동합니다. 일요일이라 제주분들도 많이 쉬러 오셨네요. 아이들 체험활동에도 좋은 것 같아요. 울창한 삼나무 숲 사이로 데크가 많이 있네요. 주말에는 일찍 와서 자리 잡아야 할 것 같아요. 3대가 걸어가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밑둥 잘린 나무에 새순이 돋네요. 태풍에 피해를 입었다는데 어떻게 세로로 잘리지요? 장승의 표정들을 해학적으로 조각해 놓았네요.
돌탑을 쌓으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숲에 들어서면 아이가 되나 봅니다. 춤사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삼나무 숲길을 지나자 솔 숲길입니다. 전망대가 있네요. 벌써 매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숲 사이로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새 갈림길입니다. 다음에는 장생의 숲길을 걸어봐야겠어요. 장생의 숲길은 총 길이 약 11km의 삼나무길입니다. 147m만 오르면 정상입니다. 참 쉽지요. 능선까지 계단입니다. 오르고 또 오릅니다. 중간중간에 이정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면 되는데 왼쪽 길이 더 편합니다. 멀리 바다가 보이네요. 한라산 자락이라 조릿대가 가득 있네요. 오름 참 많지요. 보이는 오름만 15개 납니다.
제주에는 368개의 울음이 있답니다. 한라산이 구름모자를 썼네요. 와우, 행운입니다. 무지개가 떴네요. 이렇게 가까이 본 것은 처음입니다. 무지개가 아직도 있네요. 연못에 비단잉어가 바글바글 하네요. 맷돌 돌리기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